조금 하고 싶고, 조금 하고 싶고, 빨리 와. 자, 이번에 밀렸을 때 반스매시 할 줄 알아요? 반스매시는 손목을 써야 돼요. 최대한 높은 타점에서 밀리든지 위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관계없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언제 하냐면 주로 공이 뒤로 왔을 때 많이 해요. 밀렸을 때? 응, 뒤로 왔을 때 초보자분들에서 한 시조분들까지는 드롭이나 클리어 치거든요. 근데 삐지어이즈 넘어가면 이렇게만 해서 누를 수 있어. 근데 누르는 게 다가 아니잖아. 이건 꽂아야 돼. 얘네가 밖에 어렵게 치는 건 맞긴 한데 네. 코스를 보내야 돼, 코스를. 다음 내가 밀렸을지언정 다음 공이 쉽게 오게끔. 뭐 내가 반스웨이 때렸어. 그때 내가 바로 쳤네? 요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거야. 백클리어 칠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자꾸 여유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현 상황 자체는. 혼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얘네는 천천히 하는데 뭘 혼자 급하게.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지금 반스매시만 한번 해볼게요, 반스매시. 더 올라가, 올라가면서 해.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 찍고 내려와, 찍고, 손목을. 오케이. 아웃, 아웃, 걸러요. 자,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 코스 막, 코스. 웬만한 모든 발로, 뒤로 밀면서. 뒤로 밀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발을 웬만하면 하지 마. 그럼 반스매 잘할 이유가 없어, 굳이. 오른발로? 뒤로 빠지면서 하는 거, 밀렸잖아요. 네. 왼쪽은 우리한테 불리한 쪽이잖아,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면, 가치가 아니고, 점프 자체를 뒤로 하는 거야. 아. 점프 자체는? 오케이? 오른발 나가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소리! 다시. 오른발 나가면서. 뒤로 뛰어, 공 쪽으로 뛰어. 공 쪽으로 툭. 공 쪽으로 툭. 어이, 좋다. 공 쪽으로 툭. 손목 써야지. 왜 팔을 써? 손목만 써. 오케이, 손목. 올라가, 손목. 어우씨. 아우신절. 다시. 아우신절 쌤. 10개만 더. 네. 손목 툭. 올라가, 코스 봐. 가운데도 보고, 사이드도 보고, 공 쪽으로 점프를 뛰어. 어이, 손목 더 써야지. 팔을 왜 써? 말 그대로 반스매시잖아. 점프는 하길 바래. 그렇지, 점프해. 손목 써, 팔 쓰지 말고. 더 위에서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 공 위에 있다, 위에 있네. 왜 기다려? 먼저 올라가서 치면 되잖아. 어차피 밀린 거. 기다리지 마, 먼저 가. 먼저 올라가. 팔을 왜 써? 아. 그 힘들지. 잘했어요, 좀만 쉬고. 야. 힘들죠? 야. 다 그런 거야. 야.